예, 안녕하세요. 루기입니다. 예, 오늘은 성검전설 비전오프 만화 오픈 케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5용이고요. 스퀘어 애닉스에서 유통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12세 이용과 선정성, 폭력성, 뭐, 12세 이용과의 선정성이라면 뭐, 크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 해소도 안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 주인공이 처음에 봤을 땐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복근을 보면 남자 같죠? 뭐 아무튼 성검전설 비전오프 만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검전설 시리즈라 저 역시 재미있게 즐겨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재미있게 즐겨보고 싶어요. 조금 주인공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뭐, 성검전설 시리즈인 만큼 많은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폴스5용 성검전설 비전오프 만화 써 있고요. 12세 용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의지를 미래로 잇는 성검전설의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는 6명으로 이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지 저는 좀 이제 플레이를 해봐야 될 테고요. 만화의 아이는 선택받은 자로서 만화의 순환을 돕기 위해 그 영혼을 바친다라는 멘트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이름이 발인가 봐요. 발은 영혼의 수호자로서 만화의 아이로 선택받은 소꿉친구와 함께 머나먼 저편의 우뚝 솟은 만화의 나무로 향한다. 동료들과 함께한 세계의 진실, 함께한 모험 너머에서 알게 된 세계의 진실. 우리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그냥 발이고, 이 친구가 발이고, 이 친구가 소꿉친구. 소꿉친구인데, 아니, 그러니까 만화의 아이로 선택받은 소꿉친구와 이 친구, 그리고 주인공 발.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뭐, 진행을 하다 보면, 희생을 하지 않아도 뭐, 괜찮다. 뭐, 그러면서 뭐,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뭐 희생을 강요하고 그렇게 또 우울한 전개는 웬만하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필수 용량은 45기가고요. 뭐 여기에서 스크린샷이 보이듯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성검전설도 좋아하기 때문에 진동기는 트리거 효과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션 RPG고요. 그리고 음성은 일본어, 영어 지원하고 자막은 한국어 지원합니다. 자, 폴스5 성검전설 비전오프 만화의 조기 구매 특전 발 전용 소호자의 헌옷 좋지 않아. 그리고 스타터 팩입니다.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경험치와 루크 획득량이 증가하는 아이템 세트라고 합니다. 유효 기간은 25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1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뭘까요? 아, 이거는 뭐 항상 스퀘어 애닉스 보면 이런 거 앙케이트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아무튼 뭐 별거 없고. 그리고 이거는 블루레이 CD. CD 프린트는 뭐 만화의 나무가 항상 뭐 만화의 나무가 주기 때문에 만화의 나무가 이번에도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는 방금 전에 그 거에 이 부분의 상단 부분 이 상단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밑에는 만화의 나무가 이렇게 있고 밑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일행들이 이제 보이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양면 인쇄가 돼 있어요. 뭐 그거 외에는 딱히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아무튼 오늘은 이번에 출시한 성검전선 오픈 케이스를 해봤습니다. 조만간 지금 이번에 건담 브레이커 4랑 성검전설이 같이 지금 오고 다른 리뷰들도 건수도 좀 있어가지고 빨리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회사 일도 많아서 아무튼 되도록이면 빨리 좀 진행을 해가지고 리뷰도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